29,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엑트로입니다. 엑트로는 전략거래선의 한차 벤더로서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AF-OIS 폴디드 줌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음. 현재 동사는 2019년부터는 초고사양 액추에이터인 폴디드 줌 공정 자동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폴디드 줌을 생산 공급하며 업계를 선도 중. 스마트폰의 멀티카메라 탑재 보편화, 5g 시장의 가속화 등으로 인한 고성능 카메라 모듈의 부품인 액추에이터 생산. 기업 개요 대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 2018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광학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의 엑타로 비너와 아오프 비너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삼성전기의 주요 OEM 공급업체로 자동 초점기구장치 AF, 광학식손 떨림 보정장치, OIS, 조리개, 아이리스, 구동장치를 생산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에도 중저가 모델의 OIS 액추에이터 채용 확대와 베트남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베트남 이 공장의 본격 가동 등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유형 자산 손상 차손 기록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중저가 스마트폰의 OIS 채용 증가 추세와 2차전지, 반도체 검사기 등 신사업 추진, 신규 베트남 이 공장의 생산 안정화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5월 26일 기준 장마감 엑트로의 시가총액은 7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엑트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2위입니다. 엑트로의 상장 주식수는 165,011주입니다. 엑트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엑트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6.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81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4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9배, 6,8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 원, 마이너스 22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29억 원, 마이너스 93억 원입니다. 엑트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4번지 61%이고 유보율은 1273.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8.81이며 전일 대비해서 4.12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23이며 전일 대비해서 4.49-0.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트로의 2023년 5월 26일 기준 장마감